자, 오늘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뭐 표현이 좀 공헌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하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형성된 과정에 주님은 그 공헌의 의미로서 거론할 정도뿐이 아니고, 그분은 그 주체가 되시니까 예외하고라도 바울의 이 공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인물은 누굴까요? 기독교가 형성되어지기까지 수고했던 인물은 누구나 이의 없이 어거스틴을 듭니다. 어거스틴은 대학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정이 굉장히 불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이면서 또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니카, 기도의 어머니죠. 늘그 어머니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 방탕한 어거스틴 아들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성당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날 방탕했어요. 머리는 좋은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고,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많은 상념과 또 철학에 사로잡혀서 한때는 아주 삐뚤어진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17 나이에는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해서 사생자를 낳기도 했죠. 그 이후에도 그는 때로는 사창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는 술집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술에 쩌들어서 비틀거리면서 이탈리아의 그 뒷구멍을 걷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꿈인지 생신지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너무 선명한 소리라서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서재로 들어가서 책을 폈습니다. 그 톨레레게라는 말은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그 뜻입니다. 라틴 말이에요. 톨레레게. 그렇게 열어서 읽은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강렬한 능력이 되어서 그 방탕하던 청년 시절의 어거스틴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톨레레게라는 말은 담장 안에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한 토막이었어요.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뒤바뀐 어거스틴은 그후 대신학자가 되어서 우리 신학체계에 아주 굵직굵직한 이론들을 많이 사색하고 만들어냈습니다. 또 많은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목을 이제 접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뭘 안다고요, 여러분? 이 시기를 안다. 자, 이 시기라는 말은 원래 그 그리스 말에 두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1954년도에 3일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했을 때 54년도는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해요.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크로노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던 1954년도 그 시대는 매우 가난하고 불운했던 시대입니다. 했을 때그 시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 시간이 있고
의미를 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이 시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어떤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아주 멋진 표현을 썼더군요. 이 11절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기상 나팔 소리 같은 본문이다. 여러분, 깬다는 말은 뭘 전제하죠? 잠들어 있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그 기상 나팔. 끔찍하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대를 깨우는 기상 나팔 소리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깬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잠들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죽어 있는 상태. 둘째,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올 때는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거는 깨다라는 말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전제하며 잠들어 있는 상태는 항상 죽은 상태이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를 설명할 때 이 의미를 담아서 쓰곤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요즘 생소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단순한 생소한 문장 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전체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항상 세 가지 시제로 설명을 하죠. 과거의 시제가 있어요. 현재의 시제가 있어요. 미래의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설명할 때 늘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구원을 얻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겐 이미 과거 시제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은 이제 시작하는 구원이에요. 이런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지만 인간은 아니죠. 인간이 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사람 꿇이를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사람마다 물론 편차가 있겠죠.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 4, 50년만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충 거의 다 평생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출생의 구원을 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건물로 치자면 공사 중입니다. 우리 전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는 건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볼품이 있나요, 없나요? 볼품 없죠. 거적대기 걸쳐있고 뭐 철사 나오고 나무토막 얼기설기 얽혀있고 이게 건물 꼬라지가 될까 싶어요,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공기가 다 맞춰지면 멋진 빌딩이 서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가끔 요 청파동 앞길을 지나다 보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을 봐요. 여기 무슨 박사 건물 하나 있죠? 땡땡 박사. 그 건물 지을 때 지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뭐 아무 터도 없더니 막 빌딩이 올라가더라고요. 금세 아담한 빌딩 하나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삼시제 중에 완성의 구원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완성의 구원의 시간은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 될 때,
그것도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다 끝납니다. 믿습니까? 그때 다 종료가 돼요. 그때 우리는 꿈꾸던 새로운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분노도 질병도 고난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신랑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분이 뭘 타고 오시죠? 보통 성경에 표현되기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근데 거기에서 구름 타고라는 말은 손오공처럼 딱 구름 위에서 온다는 말이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문해적 표현이에요. 그날 모든 게 다 종료가 됩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죠. 자, 그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벗을 게 있어요. 성경 봅시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고 벗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어둠의 일이 뭐예요? 밑에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놨죠?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게 전부 무슨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둠의 일, 밤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목은 보통 사복음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 요즘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도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 장밖에 남질 않았어요. 저녁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강해를 합니다 지금. 네. 그 중에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당시 시대적 정황상 무슨 뜻이 되는 줄 아세요? 첫째, 돈이 많은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페니키아 출신은 귀족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 여자예요. 좋은 지역에서 좋은 혈통에서 세상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앞에 아주 묘한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네, 보세요. 어떻습니까? 귀신이 무슨 기순으로 귀신으로 소개되고 있죠? 더러운 귀신. 부족할 게 없는 여잔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어요. 이 극적인 대조,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구약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한 분 있죠? 나아만 장군. 용사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예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완 자예요. 똑같은 매치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혈통도 좋고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어요. 엄마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딸의 문제예요? 딸의 문제는 엄마의 문제예요. 모녀는 동체입니다. 이 딸의 문제는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것이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여인이 갖고 있는 생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잘 문맥을 보시면 그 더럽
없다는 말이 왜 귀신에게 붙어 있을까? 자, 이것이 정결 논쟁을 쭉 설명하다가 나오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21절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앞을 보실까요?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온대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이 사실은 사람 안에서 나오니까 사람 내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 얘기를 송목사의 주석이나 해석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묘사한 책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6장입니다. 찾습니다. 오늘은 자막 서비스 없어요. 자, 직접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예, 여기 빛의 갑옷과 동의어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뭐예요?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실까요? 정확하게 우리의 실질적인 대적의 실체가 뭐냐면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더러운 질서와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자꾸 내부 문제로 이해를 해요. 이것이 내 윤리의 부족함이고 도덕성의 결함이고 교육의 부족함이고 인간의 무지고 수양의 부족이고 이런 데서 오는 항목들인 줄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이게 전부 사실은 내부 싸움이라는 겁니까? 외부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외부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음란, 도둑질, 간음, 토색,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외부의 실체가 있다고요. 언젠가 한번 이런 설명을 드린 적 기억날 거예요. 집에 물이 안 나와요.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 수도꼭지만 갈아 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물이 안 나오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못 쓰죠. 씻지 못하죠. 그 다음에 청소 못하죠.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토색과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바꿔 끼면 고쳐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는 악한 영의 실체로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전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싸움의 실체가 뭐냐? 여기에 실패했던 전쟁이 월남전쟁입니다. 아시는 대로 미군은 좋은 무기, 좋은 병력을 가지고 그 정글 안에서 땅 뺏기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었던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죠. 전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월남전에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병력을 그 정글에다 쏟아부었지만 미군은 쓸쓸히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호치민이 이겼습니다. 호치민은 정확하게 이 싸움의 전선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건 땅 뺏기 싸움이 아니라 인민의 마음을 뺏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군은 절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나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가 그래요. 우린 자꾸 이것을 내 내면의 치료와 내면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배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요소요소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속여놓습니다. 미디어 세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곳곳에 덫을 놔요. 그래서 전선을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뻥뻥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은혜 받으면 신학교 선교사 갈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으나 각 분야에 들어가서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선교적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예요. 그런데 사탄은 뻔한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오지 않아요. 늘 사탄의 전략은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6장을 다시 보세요. 보시면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앞을 좀 잠깐 보실까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같은 말인데, 갑옷이나 갑주는 언제 쓰는 용도입니까? 전쟁시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전쟁이라는 실체 앞에 있다는 자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뭔가 지금 전쟁 중에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 국가예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 길 뿐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이에요. 이 갑주나 갑옷은 전쟁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에는 두 차원의 부름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으로의 부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개인의 부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의 부름이 확대되어서 공동체로의 부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름이 있어요. 오늘 사실 여기에 초점은 공동체로서의 부름에 초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고대 전쟁은 넓은 벌판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손방패나 몸방패를 앞에 놓고, 손방패는 직경이 70cm, 몸방패는 120cm입니다. 직경이. 그리고 한 손에 무기, 칼이나 창을 소지하고 스크럼을 짜고 쭉 3열로 섭니다. 이 열마다 이름이 다 따로 있어요. 3열도 쫙 횡대로 서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이 스크럼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위치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태도와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무장들일까요? 보십시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뭐예요? 이 당시 몸은, 옷은 전부 통짜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기동력 있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복장 도구 가운데 허리띠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그 이 진리가 뭐예요? 어떤 이데아의 세계나 개념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류 역사 속에 진리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었던 분은 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바로 이 진리는 가장 리얼리티, 예수 그리스도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라? 더 헷갈리죠?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완성이 되죠? 그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신랑이 오시는 그날에 집중하고 그 집중을 위해서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이 역사 속에 다시 완성의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에 삶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집중을 위해서 절제하라 그 말이. 그 말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두 번째 도구가 뭐예요? 두 번째 도구 성경을 보십시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과거 번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 호신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의의 호신경이라는 말은 이 목 아랫부분서부터 배 아래까지 가리우는 가죽 자켓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다 물을 먹여서 이걸 전쟁 때 병사들이 입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화전이 많았습니다. 화살을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솜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쏴요. 불화살이죠. 이게 이런데 닿으면 옷에 금방 불이 붙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물을 먹여서 그런 화전의 공격 앞에 방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가린다는 것은 여긴 어떤 신체 부위를 얘기합니까? 마음이죠. 마음. 가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간교하냐 하면 사탄은 논리적인 싸움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 논리적으로는 진리와 맞설 수 없으니까. 절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뭘로 거는지 아세요? 감정적으로 걸어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립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입니까? 감정적인 동물입니까? 누가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동물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사람은 무슨 내용을 말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좌절을 시키고 실망을 시킵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 공동체가 뻥뻥 나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쟁 용어요, 전투 용어를 장비가 다 등장을 하니까 이것이 무슨 우리식의 개념으로 전투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 모든 장비와 항목들이 전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성숙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왜? 그 감정이 다쳐지면 공동체 분열이 오고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좌절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집어던지게 만들어요. 놓게 만들어요. 에이 나 안 해. 기분 나빠서.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넘어가요. 자, 세 번째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보험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보통 이 말은 언제 많이 썼어요? 전도 나갈 때, 선교 나갈 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전도나 선교에 관한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군인으로 치자면 장비가 신발입니다. 군인의 복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군화입니다. 밑에 죽창 같은 걸 놓고 발목 지뢰를 놔서 어딜 나가게 합니까? 발을 다치게 해요. 그러면 전체 부대의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발목 지뢰 같은 거는 잘 아시죠? 발목만 탁 나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동료 병사들 둘 이상이 그 다친 한 병사를 또 부축하기 때문에 전체 병력에 상당한 손실과 기동력의 손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목만 탁 나가게 합니다. 이 발목 지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밀림에서는 죽창 같은 걸 놔서 발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군화는 굉장히 바닥이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일찍이 군대 기동력의 가치를 알고 세계를 제패했던 세 왕이 있죠. 나폴레옹,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고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군대의 기동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모든 군대 장비를 10분의 1로 줄였어요. 다른 적의 병력들이 70kg 무장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면 7kg로 줄이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어느 부대가 기동력이 있겠어요? 이 평안에 복음의 신이라는 말은 복음이 주는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면 여기 평안의 복음이에요. 샬롬입니다. 즉 사단은 우리 감정선을 건드려서 교회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 안에 샬롬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샬롬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샬롬이 임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도 결국 이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이 처음으로 고백했던 게 뭐냐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인류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공포에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거기에 선언한 내용이 뭐예요? 평안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깨서 공동체의 기동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길고 먼 답답한 외로운 이 구원이라는 순례길을 향하는데 자꾸 주저앉히고 절망시키고 낙담시켜서 끌어안칩니다. 걷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 컨트롤해야 되냐면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온갖 더러운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에서 나와서 안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실체의 배후 세력이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고요. 여기 지금 한국 교회가 전면전을 벌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다시 가서 보세요. 13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뭘까요? 이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부터 그의 옷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분의 옷에 붉은 피가 쏟아짐으로써 우리는 흰 옷을 입게 되었어요. 용서와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구속의 진리를 파고들어서 자꾸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죠. 야, 네가 그러도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간사야. 내가 어젯밤 네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해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구원의 투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에도 수많은 덫이 깔리고 지뢰밭이 깔려 있고 사탄의 괴계와 마귀의 간계함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곳곳에 감춰져 있어요. 그 길을 두벅두벅두벅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등에 엎여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엎여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상의 선교 현장에서 대만 땅에 드러나고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할까요?